2부 북한 민속과 생활문화 세 번째 발표. 북한의 민요와 민속 무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경인교육대학교 한국공연예술연구소 그 배인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고요. 전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이셨고요. 불과 뭐한 20일 정도 아니 15일 정도 전에까지 국악연구실장 맡으셨고 현재는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계신 김희선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북한의 민요와 민속무용에 대해서 배인교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인규입니다. 저는 음악 전공이고요. 민요를 공부하면서 민속무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좀 공부하게 되면서 이 주제에 글을 쓰게 됐는데요. 무용에 대해서 문외한인지라 좀 한계가 있음을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체 목차는 이제 네 가지인데요. 들어가는 그 도로원식에 민속무용과 관련된 그 민속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북한 민속무용과 관련된 무용 종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하고 있는, 연구 시작하고 있는 민요춤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보면서 남한의 민요춤과 북한 민속무용이 어떻게 접합될 수 있을까를 좀 제시하는 방향으로 글을 준비했습니다. 분단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남북한에서 독자적인 정부 체제를 구축을 하고 해왔는데요.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으로 입성한 다음에 바로 문화예술인들하고 이렇게 그 담화를 많이 갔습니다. 그때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문화인들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 가운데서 우수한 것을 계승하고 낙후한 것은 극복하며 선진 국가들의 문화 가운데서 조선 사람의 비위에 맞는 진보적인 것들을 섭취해서 우리의 민족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 문화 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민속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것을 모두 다 전승하고 계승하고 요거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두고 현재에 맞는 것, 현재 사람들이 즐겨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차용해서 새로운 민족 문화 건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입장의 담화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북한의 이제 체제 성립 초기부터 민족문화 계승을 좀 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그 문화 민족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민족문화를 만들겠다는 이런 의지는 사실 1940년대 후반부터 수많은 민속조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946년에 봉산탈춤 보존회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황해도 사리원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봉산탈춤에 대한 민속 조사를 좀 완료하고 그 이후에 50년대를 거치면서 60년대 초반 천리마 시대에 수많은 민속 무용들이 많이 발굴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2000년대 이제 그 무형유산, 무형문화유산들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민요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뭐 아리랑, 도라지, 용강 기나리, 신고산타령, 양산도 이런 것이 있고요. 무용 쪽에서는 연백 용악무, 봉산탈춤, 동돌날이, 강령탈춤, 해조탈춤, 운요탈춤, 청사사탈춤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등재를 시켜놨죠. 그래서 이제 그 봉산탈춤 보존회에서 그 조사된 그런 탈춤의 원형들 그런 것들을 이 당시에 최고의 무용가였던 최승희가
보고 이제 아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4.3 사건이 제주에서 일어났었는데 4.3 사건에 대한 북쪽의 의지와 지지 이런 것들을 표명하면서 만들었던 춤이 바로 풍랑을 뚫고라는 동무입니다. 혼자 추는 춤이고요. 이 풍랑을 뚫고의 무용적인 베이스는 탈춤, 봉산탈춤에서 모티브를 따왔고 그것의 반주 음악은 이제 제주도가 섬이고 육지에서 이제 건너가야 되니까 이 뭔가 이제 배를 건너가는 그 바다를 건너가는 노래가 필요했던 건데요. 그때 당시 월북 국가였던 그 안기옥이 법성포 뱃노래라는 것을 창작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용 반주 음악으로 사용해서 크게 호평을 받았고 60년대 중반까지는 아마 연주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 이제 최승희가 이렇게 쭉 되면서 연주가 그 시연이 안 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연주 그 춤추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일조선인 사회에서 전승됐던 풍랑을 뚫고입니다. 자,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 판소리 범피 종류의 그 두 번째 장단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느린 음악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빨라져서 자진몰이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원속도로 돌아오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용수는 지금 할아버지의 형상을 한 탈을 쓰고 춤을 추고 있고요. 최승희도 이 탈을 쓰고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배에서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을 형상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 조금만 부분만 봤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이제 범피 종류로 시작을 해요. 범피 종류로 시작해서 쭉 이어가다가 빨라지는 부분에서 그 서도하고 경기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왔던 뱃노래, 자진 뱃노래의 그 일부를 또 차용해가지고 음악적으로는 전라도 판소리하고 그다음에 경서도의 민요가 결합된 형태의 음악을 사용했는데요. 이 법성포 뱃노래는 사실 남한에는 없는 노래예요. 안기옥이 월북해서 만든 그런 음악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영광에 있는 법성포에서 이 법성포 뱃노래를 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의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민요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라지나 양산도 이런 것들은 사실 무용 소품으로 북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속 무용 도라지는 돈돌라리는 또 민요 돈돌라리하고 같이 연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요하고 민속 무용 소품이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북한 민속 무용하고 민요의 결합 가능성을 좀 살펴보면서 남북한이 어떻게 좀 접합점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북한 민속무용 관련 종목의 의미입니다. 자, 이 북한의 민속무용의 종목은요 사실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북한에서는 기본 형태로 무용 소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무용 소품은 사실 우리에게 좀 낯선 개념이죠. 소품은 우리가 무대에서 조그마한 물품 소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문화 콘텐츠 들 중에서 그 시간 수가 좀 짧은 것, 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소품이라고 하는 개념을 붙입니다. 그래서 무용 소품은
간결하면서도 촘촘한 구성으로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함축성 있게 표현하는 무용 형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민적이고 민족적인 무용 예술의 전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속 무용이 이제 무용 소품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06년에 북한에서 발간한 문학예술 대사전에서 이제 민속 무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수조사를 좀 했어요. 그게 이제 표 1인데요. 민속 무용과 관련된 개념어들, 분류어들은 민속 가문우리, 탈춤, 민속 무용, 민속 가무, 민속 무용 조곡, 민속 무용 소품,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로 나뉘고 있고요. 민속 가문우리에서나 아니면 탈춤, 민속 무용, 그 다음 민속 가무까지는 우리한테 눈에 이제 익은 그런 종목명들이 보이죠. 특히 이제 거북놀이. 거북놀이 같은 경우는 여주 이천 지역에서 발굴해서 많이 이제 문화재화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놀이인데, 이제 북쪽에서 민속 가무놀이라고 했고, 탈춤은 민속 탈춤, 탈놀이, 민속 무용.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눠 놓고, 북청사자놀이, 은놀탈춤, 해수탈춤, 공산탈놀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렇게 지금 밑줄로 그어놓은 것은 북한에서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속무용은 제가 이제 줄을 좀 바꿔놔서 네 가지로 좀 나눠놨는데요. 강강수월래, 그 다음에 무예무, 박판무, 황창무, 그 다음에 고창춤부터 왕바구니춤, 그 다음에 노들강변부터 옹이한춤,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강강수월래는 우리한테 익숙한 민속무용, 민속 놀이 뭐 그런 거 관련 있고요. 그다음 무예무, 박판춤, 황창무 이런 것들은 이게 그 문헌 속에 있었던 춤 종목이고,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궁중무용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서 민속무용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노들강변부터 옹해야는 민요의 이름, 민요 제목을 가지고 무용으로 등재시켜 놓은 거예요. 노들강변 민요잖아요. 돈돌날이 민요. 그 다음에 동동은 고려가요 동동을 얘기하고요. 용강기나리, 그다음 회양일리리, 어랑타령, 옹해야 모두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민요를 무용 종목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쾌지나 칭칭도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민요인데, 이것을 민속 가무라고 해서 또 다른 별치, 그 개념으로 별치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민속 무용 조곡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민속 무용들, 조그만한 짧은 민속 무용 소품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추어서 한 네다섯 개씩 모아가지고 한 1시간짜리의 무대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양성 사람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하셨을 때 같이 보셨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속 무용 소품도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민속 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소품 형태인 건지 뭔지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이 다양한 개념어들이 좀 많이 섞여 있고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어들이 이게 우리랑 많이 다른 것도 있고, 또 이 개념어들이 서로 막 중첩되어 있으면서 분류 양상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형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민요춤인데요. 민요춤은 이제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이제 무용 혹은 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화된 몸짓이죠. 그리고 꼭 반주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속 무용의 경우 반주 음악은 사실 민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속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그 무용 종목과 관련해서 국가무용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전체 7종입니다. 그 중에서 2종은 궁중무용이고, 그 다음에 지방 교방무였던 진주검무, 그 다음에 승전무,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지방무용인데 승무나 살풀이, 태평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주 이 7종 모두 전문 무용가들이 추는 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성이 강한 예인들의 무용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민요춤, 일반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추었던 춤에 대한
관심을 이제 새롭게 갖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강인숙 선생님의 그 연구에 따르면 민요춤은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노래에 맞추어 추는 몸짓이고 민속춤의 하위층위에 속한 춤이라고 보셨어요. 그리고 민요춤은 민요에 맞추어 추는 자연스러운 몸짓이기 때문에 상토성, 즉흥성, 개성, 자율성 등이 두드러지고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역 정서가 담긴 자연 발생적인 서민의 몸짓 언어이기 때문에 지역의 몸짓 언어를 키워드로 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향토민요를 기반으로 형성된 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민요춤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반주 음악인 민요의 체록은 그간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어요. 민요 체록 사업이 6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음반 녹음도 많이 이루어졌죠. 그에 비해서 지역적 몸짓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저조하다. 그리고 비전문가들의 춤에 구현된 그 원초적 아름다움이나 그것을 아름답다고 보는 미의식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 이북오도청에서 지정한 돈돌라리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돈돌라리를 보면서 저것이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전문가들이 추는 춤에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강인숙 선생님이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21세기의 민요춤의 흔적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좀 현재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같이 하셨어요. 필요한데 이미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작고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문물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동작들, 예를 들면서 그 트로트 음악에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관광버스 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막 만연해지면서 그 이전에 흥청거리는 그 몸놀림에 대한 인식, 그런 기억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걸 하셨던 분들조차도 이제 다 잡고 가시게 되면서 이 흔적들을 발굴하는데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갈 거냐 했을 때 북한처럼 이제 북한의 민속무용들이 사실 발굴해놓고 그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품으로 창작해서, 아까 돈돌라리처럼 새로운 소품으로 창작해서 이게 우리의 민속춤이야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북한처럼 민속무용풍의 춤을 만들 것, 새롭게 만들 것인지. 사실 이거는 현재 남한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춤들이 다 창작무용이거든요. 민속무용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진 창작무용들인 상태에서 봤을 때 과거에 이렇게 췄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새롭게 춤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없는 상황에서 향토적 몸짓하고 그 몸짓에 맞췄던 그 음악들을 한꺼번에 발굴해서 보여줄 것인지, 그럼 그 둘 모두 발굴해서 보여주던 아니면은 새롭게 창작하던 이 두 개가 이 21세기에 연행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걸 사람들이 좋다고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교 50년대 지방의 다양한 몸짓을 발굴해서 민속무용의 범주로 이제 돈돌라리나 용광기나림, 회양리리 이런 것들을 재형상을 하고 있고, 민속무용에 대한 미의식을 북한에서 이미 정착시켜놨지만 사실 북한에서는 이에 비해서 향토민요에 대한 인식은 또 낮거든요. 통성민요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높고. 그래서 남한의 경우는 향토민요에 대한 미의식이 좀 정착되어 있고 민요춤에 대한 인식은 낮은데, 북한에서는 민요춤에 대한 미의식은 정착되어 있고 향토민요에 대한 미의식은 적은 이런 상태에서 추후에 요것이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같이 붙여놓으면 새로운 교류의 가능성이나 접합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북한 민속 문화학술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신 국립민속박물관층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민속문화학술조사의 분야에 이렇게 민족예술 부문을 또 포함시켜 주신 데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민요와 민속무용을 발표한 오늘 발표해 주신 배인교 교수님은 이미 북한 음악 연구에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
학자이시고 또 향후에 북한 음악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학자로 오늘 발제도 그런 차원에서 해당 학계의 중요한 논지와 과제를 제시하는 발표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문은 크게 세 가지의 틀거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민요와 민속무용,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의 민속무용 관련 무용 종목의 의미, 세 번째로는 남한의 민요춤과 북한 민속무용의 접합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북한에서 민요와 민속무용의 위치, 또 북한에서 민속무용이 무엇인지 문화유산 안에서의 개념 정의, 그리고 남한 민속무용과의 비교를 통한 북한 민속무용의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민속 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 차원을 정리한 것으로 해당 과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선생님 민요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북한 음악 전문가이시지만 민속 무용은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저는 북한 음악도 선생님 같은 그 높은 경지의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북한 민속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과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되고 또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서 새로운 민족적, 주체적 창작품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95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북한에서 전개된 민속 문화 발굴 조사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미 이전에 다 그 발표하신 그 부분이 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표문을 발전시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후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발표자는 북한의 민요와 민속 무용에서 북한 민속 예술의 갈래로 민요, 판소리, 농악, 탈춤 등이 있고 민속 무용의 발굴과 재형상화 및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점, 또 국가 비물질 문화 유산 중에서 민요와 무용의 종목, 그리고 민속 무용과 민요의 결합 가능성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하나가 중요한 주제로 사실은 한 항목 안에서 전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민요와 민속무용이 지속적으로 접합되면서 새로운 창작품을 탄생시키는데 이때 새롭게 형상된 작품에서 특히 이제 민요, 남한에서 특정 제목으로 알려졌던 민요가 활용된 점, 특히 법성포 뱃노래와 풍랑을 뚫고와의 관계는 이미 배인교 선생님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중요한 내용인데요. 향후 북한 음악과 무용 연구에서 실증적 차원에서 중요한 지점을 포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또 설명을 부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발표에서는 말씀하시진 않았고 토론문에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문단 마지막에 북한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으로 제작된다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현상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문화예술 콘텐츠라든지 혹은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단어는 특별히 한국의 예술 경영 학계에서 고안한 어떤 시대성과 지역성을 함의한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 민요와 민속무용의 접합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성의 차원에서 북한 민속예술의 위치 그리고 민속문화 발굴 조사 사업을 통한 민요와 민속무용의 발굴 및 재형상화 또 국가 비물질 무형유산까지 큰 틀에서 북한 민요와 민속무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북한 민속 무용 관련 무용 종목에 의해서는요. 2006년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제작한 DVD 문학예술 대사전의 항목 중에서 무용 종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아까 그 표로 보여주셔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한에서 민족 무용이 크게는 궁중무, 민속무로 나뉘는 것과 달리 민속무를 중심으로 창작무로 전개되었다는 점, 북한에서. 또 무용 종목이 무용 소품, 무용 조곡, 무용 극, 일반 무용으로 나뉜다는 점. 그리고 남한에서는 연희로 분류되어 있는 탈춤과 민속놀이가 북한에서는 민속무용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발제자는 이에 대해서 개별 무용 종목에 대한 남한의 무용 문화재 현황, 또 사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기대됩니다. 특히 사자놀이와 우르게 사자기, 또 최치원의 향악 자병 오수에서의 산예, 또 탈춤에서의 사자춤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해석은 북한 자료의 해석인지 혹은 발표자의 해석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탈춤에서 기악무와 남한의 부여 백제 문화와의 관계를 언급하시기도 했는데요. 본문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속 무용 중에서 또 무예무, 박판춤, 황창무 등은 남한에서는 문헌에 등장하고 또 궁중무에 속하는 종목인데 또 이 종목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민속무용의 범주로 북한에서는 분류되었는지도 좀 궁금해졌고요. 또 실제로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는 무용인지도 좀 궁금한 측면이 있는데 아마도 발제자가 제기하신 듯 길쌈춤, 넋두리춤, 달맞이 등의 동작과 음악을 헤아리기 어려운 어떤 그런 지점들과 함께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남한의 민요춤, 남한 민요춤과 북한 민속무용의 접합점에서는 앞서 소개했던 북한의 민속무용을 중심으로 무용과 음악의 관계를 민요 혹은 민속음악과 춤의 관계로 설정을 하고 이에 관련해서 최근 연구가 시작된 남한의 민요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요 혹은 민속음악과 무용의 관계가 그대로 남한의 민요춤 혹은 향토 민요춤 혹은 민요 반주를 활용한 부채춤과 같은 창작춤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이 또한 상호 비교를 통한 연구로는 가능할 것이라는 또 연구자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남한에서의 북한 음악 연구는 사실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성과가 축적되고 있지만 제가 소속해 있었던 국립국악원에서는 2014년부터 북한 민족 예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성과를 지속적으로 또 내고 있음을 좀 주목해 봅니다. 본 논평자는 2016년 가을부터 2020년 9월 초까지 국악원의 국악연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들 관련한 북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 왔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는 북한 자료 취급 인가를 받아서 특수자료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에서 수집한 단행본, 간행물, 음원, 악보, 악서, 사전 등 15,000점을 수집하고 또 올 8월에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내 공감이음이라는 공간에 북한 음악 자료실을 조성해서 이 중 5,000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배인교 박사님은 이 연구를 진행하는 내내 지속적으로 이 연구 프로젝트에 관여해 주시면서 국립국악원의 북한 음악 자료실의 조성과 공개 또 북한의 그 잡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음악 또 조선예술의 해제 그리고 해외 자료 수집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민속박물관 주제와 관련해서 이들 자료나 또 연구가 북한 예술 자료 조사에 반드시 참조할 만한 어떤 지점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관련해서도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요. 북한 민속 예술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관련돼서 연구나 또 그 자료 수집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제자 같은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가 이제 이런 지점들을 뒷받침해 줄 때 북한 민속 음악 혹은 민속 문화 연구가 향후 폭과 넓이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무용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준비할 때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민요 연구자였던 점, 그 다음에 북한의 민속 무용을 하나하나 작품별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렵기도 하고 또 이 민박 측에서 저한테 지면을 딱 정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소략하게 글을 쓰게 되면서 아마 그 제가 잘 전달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해서 많이 덧붙여서 좀 상세한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원소스 멀티유즈는 남한에서 만든 용어이긴 하지만 사실 북한에서 이것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북한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음악 전공이다 보니까 음악이 어떻게 다양하게 다른 콘텐츠들로 변화됐는가만 보지만 사실 처음 창작품의 미술 작품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강선의 노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천리마 시대에 그 굉장히 이제 불붙었던 제철소의 상황을 이렇게 혁명적으로 넣은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강선의 노을이라는 음악이 만들어지고 강선의 노을이라는 소설이 만들어지고 강선의 노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것이 인민들한테 배포할 만하다 혹은 인민성이 강하다라고 표시를 생각을 하면 그냥 쫙 풀어서 만들어 놓는 북한의 제작 방식이었기 때문에 민요를 가지고 민요춤으로 만든 것, 민요춤을 가지고 민요를 덧붙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 작업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영화여서 썼는데요. 나중에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용 종목들이 사실 우리하고 많이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은 사실 민속무용 하시는 무용 이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긴 했지만 이전 글 같은 경우는 무용하시는 선생님과 같이 공동으로 작업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속무용계에서 좀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이 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에서 이렇게 하니까 민속무용 쪽에서 좀 와주세요라는 그런 속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각종 종목에 대한 설명들을 본문에서 사실 제시해 드렸는데 이거는 다 북한 측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춤과 관련해서는 다 북한 측 해석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옮겨놓은 것들인데 각주가 제대로 안 달렸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무예무 박판춤 황창무는 사실 제가 아까 발표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궁중무용으로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인데요. 이 무예무는 신라 때, 박판춤은 고려 때, 특히 그리고 황창무도 신라 때에 했던 것들, 과거에 궁중이 아니라 민간에서 했던 춤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민속무용에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는 남한에서 하는 궁중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 물론 가인 전목단이 뭐 이런 무용 전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궁중무용으로도 써놔요. 그에 비해서 이제 얘네들은 민속무용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게 과거의 그 민속 현장에서 민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민속조사, 무용조사를 통해서 아마 그 동영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나가서 음악하고 동영상을 한꺼번에 조사했기 때문에 많은 동영상들이 남아있을 것 같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계절의 노래에 들어와서 계절의 노래의 모티브가 돼서 사용이 됐던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원형, 원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제 북한 음악, 북한 문화예술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현재 이제 북한 음악 종합대학 그러니까 과거에 평양대 지하 수장고가 있을 거예요. 거기랑 어떻게 만약에 그 교류하지 않으면 과거의 자료들을 얻을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음악 쪽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입수가 됐어요. 이거는 국가기관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용도 이 국가기관의 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용계에서는 이 부분이 북한은 무용이나 이쪽에서 좀 관심이 약간 멀지만 이 한국 무용계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북한 무용 쪽 자료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미 발굴된 걸 좀 많이 갖고 오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서 그런 것을 좀 교류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많이 좀 내세워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요와 민요춤이 1대1로 이렇게 딱 결합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무용으로 되면서 이 노래들이 많이 이제 번하게 될 텐데요. 아까 돈돌라리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돈돌라리는 2분이면 끝나는 건데 아까 돈돌라리 한경 그 2부 보도 총목 같은 경우 15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노래가 춤하고 만났을 때 변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립국악원에서 10여 년에 걸쳐서 북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집한 자료에는 음원도 있지만 사실 동영상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 무용이나 북한 음악과 관련해서 충분한 이미 자료가 예전엔 자료가 없었는데 이제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것으로 많은 연구가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배인규 선생님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